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머리끈인데요. 머리끈 대량으로 구매하시면 여러 개 오잖아요. 제가 한 50개, 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개를 구매를 했었는데, 이렇게도 아이들은 좋아하죠. 참 좋아해서 잘 묶고 다니는데, 조금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밍크실로 한번 이렇게 예쁘게 감싸줘 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슈퍼 밍크라는 실이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너무너무 촉감이 좋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저희 아이는 일단 이걸 팔찌로 일단 끼고 다니더라고요. 팔찌로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이제 머리 묶을 때 되면 이렇게 묶고, 성인분들도 사실 이런 밍크실로 만들어진 머리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짧은뜨기만 하실 줄 알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머리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집에 이런 끈들 하나씩 있으시죠. 이렇게 검정색, 아무것도 없는 검정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 중에 몇 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머리끈이어서 끝에 이렇게 나오게 하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핑크색 같은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끈을 이렇게 보시고요. 이 안으로 바늘을 넣으세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걸어서 안으로 왔죠? 이 상태에서 매듭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게 밍크실이 단점이라고 하면 잘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장점은 잘안 보이기 때문에 또좀 뭐가 틀려도 티도 하나도 안 나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방금 매듭 지었던 부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풀어서 안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죠? 들어온 상태에서 뒤에 있는 실에 다시 한번 매듭.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계속 짧은뜨기를 하면 돼요. 짧은뜨기만 쭉 하시면 방금과 같은 머리끈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 안쪽으로 넣어서 쭉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잘안 보이지만 두줄 있습니다. 한 번에 걸어서 쭉 빼시면 됩니다. 처음에 연결했던 이 꼬리실은 계속 잡으면서 뜨면 돼요. 자, 이렇게 걸어서 빼고 두 개가 됐을 때 잡아 빼고요. 잘안 보이시지만 실제로 만약에 잘안 보여서 힘들다 하시면 좀 통통하고 부드러운 그냥 일반 털실을 가지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밍크실도 지금 보시면 잘안 보이시지만 직접 떠보시면 보이긴 또 보이거든요. 또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뜨기 연습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짧은뜨기를 쭉 뜨시기만 하면 됩니다. 개수는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샘플로 해놓은 걸 보니까 대충 35개 정도 짧은뜨기를 하니까 꽉 채워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고 이렇게 당기면 얘네들이 또확 줄어들어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쭉쭉 늘어 당기시면서 촘촘하게 짧은뜨기를 끝까지 쭉 뜨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35개는 그냥 그 정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 저도 지금 숫자를 안 세고 뜨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몇 개까지 떴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뜨면서 끝까지 촘촘하게 다 메꿔질 때까지 짧은뜨기를 쭉 뜨시면 됩니다. 많이 할수록 풍성해지기 때문에 굳이 몇개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쭉 뜨세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이런 뭐라 그래요? 이런 큐빅이나 왕관 같은 게안 달려 있는 머리끈들이 많죠. 신경 안 쓰시면 되고 이렇게 쭉쭉 당겨지니까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래서 더꽉 채워질 수 있게 이렇게 짧은뜨기를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하는 만큼 끝까지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촘촘하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도 땡기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씩 더 뜨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꽉 채워졌어요. 이렇게 채워지면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매듭을 찍고 쭉 잡아당기고 그냥 끊어주시면 돼요. 끊어서 쭉 잡아당기면 이미 지금 한번 고리를 걸었기 때문에 매듭이 지어졌잖아요. 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한번 더 매듭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 끊어지게 매듭을 찍고 끝에를 잘라주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금세 두개 예쁜 머리끈, 가을 겨울용 머리끈이 완성이 됐네요. 자, 밍크 이 실이 굉장히 부드럽고 촉감이 좋고 또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예쁜 게 많더라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색, 그리고 뭐 성인분들 하셔도 전혀 무리 없는 색이죠. 원하시는 색 고르셔서 머리띠를 예쁘게 리폼 해보세요. 굉장히 간단하게 금방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굉장히 짧죠?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